이호석의 주력 종목 신한금융투자 서면지점 이호석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연구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연구원입니다. 네, 오늘 시장 주력할 만한 종목들 함께 선별해 주시죠. 어떤 종목입니까? 네, 오늘 주력해볼 종목은 TYM, 아세아텍, 대동금속입니다. 그래도 계속 이쪽 이 농업 쪽으로 또 더 룸이 있다라고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희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이제 뭐 농기구, 에그테크라고 많이 부르는데 지금은 농업과 기술이 결합되는 이제 성장성이라는 것 분명히 존재를 하고요. 그것을 떠나서라도 지금 시점에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장기화에 따른 뭐 식량 가격 급등이라든지 하는 모멘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TYM이고요. TYM은 이제 그 국내 점유율로 치면은 2위 업체고 트랙터나 콤바인, 이안기와 같은 이제 각종 농기계들을 제조하고 있는 업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그 전쟁이 생각보다 장기화되면서 세계 식량 가격이 지속적으로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에는 식량 가격이 급등한다는 것은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수요에 맞는 공급을 맞추기 위해서 그에 따라서 이 농기계에 대한 수요가 점점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게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아무래도 농사를 짓는 농업 인구 자체가 많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농기계로 조금 더 만회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최근에 자율주행 트랙터에 대한 수요도 많아지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추세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TYM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이제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었거든요. 1분기 매출액이 3,00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이제 39%,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363억으로 전년 동기 183%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특히 증권사에서 추정했던 것보다 영업이익으로 보았을 때 영업이익이 한 140% 정도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이제 생각보다 농기계 관련주들의 이제 실적이 굉장히 고실적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단순히 이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간 단위로 보더라도 실적이 좀 더 나아질 것이라는 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선 이제 북미를 기준으로 해서 매출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그 외에 이제 국내의 이안기 교체 수요라든지 북미향 OEM 수주가 좀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대동인데요. 대동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75년 정도 업력을 가진 그 농기계 메이커로서는 독보적인 1위 업체라고 제가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밑에 이제 대동금속이라든지 하이드로텍, 제주대동과 같은 이제 수직 계열화가 되어 있어서 앞으로 이제 농업 농기계 관련주로서는 거의 대장주로 꼽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대동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한 70여 개 국가에 농기계를 수출을 하고 있고요.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합입함에 대한 수요가 조금 많이 늘어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100마력 미만의 트랙터에 대한 중소형 트랙터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상황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대동이 굉장히 잘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북미에서 이제 5대 메이저 업체로 현재 자리를 잡아놓은 상황이고요. 앞으로 이제 글로벌 트랙터 시장 같은 경우가 향후 한 10년 동안 연 평균 한 3%대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에 이제 이러한 스마트 농업이 성장을 하면서 스마트 농기계에 대한 수요 또한 같이 증가할 것인데 이제 스마트 농업 같은 경우에도 2026년부터 보았을 때 연 평균 한 10% 정도, 1% 이상의 성장을 할 것이라고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 종합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앞으로 이제 성장성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좀 좋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대동 같은 경우에 아까 TYM과 마찬가지겠지만은 자율주행 기술을 현재 접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에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시동을 켠다든지 직진이나 후진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단순 주행이 가능한 자율주행 트랙터를 개발을 마쳤고요. 올 하반기에는 이제 회전, 선회 주행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는 조금 더 고도화된 자율주행 트랙터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앞으로 대동 같은 경우에 농기계 자율주행을 시작으로 해서 결국은 이제 스마트 농업을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까지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향후 성장성에 대해서도 굉장히 기대가 큰 이제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호성 연구원이었습니다.